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예, 어림셈법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가위순전도라고 해본 것 있죠? 예, 그것만 갖고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어림셈법이라는 건요. 여러 종류의 현금 수지 있죠. 이거를 승수하고요. 이 수익률로 표시해요. 그래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승수의 크기, 수익률의 크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법 중에 승수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승수의 의미를 알려드렸죠. 네. 승수가 뭘 의미했어요? 승수가. 네? 승수. 회수기간. 회수기간. 자, 그래서 총소득 승수가 있고요. 이 순소득 승수가 있을 때, 여기는 요 총소득 승수 있죠? 이거는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있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현금 수지잖아요. 그죠? 이걸 승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예,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돼요.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승수가 작아지려고 그러면 이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소득이 들어오냐면 총소득. 그죠? 그러면 얘도 요 승수 앞에는 얘가 일로 들어오겠죠? 이거를 순소득,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무슨 투자일까? 그쵸? 얘네들은 총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얘들도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들어오겠죠? 그죠? 얘도 이게 어디로? 세후. 근데 세전하고 세후는 이건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요건은요, 얘네 둘하고 얘네 둘 있죠? 얘네는 여기서 벌어들이는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이거 회수할 때몇년 걸리냐는 거예요. 얘는 이거를 가지고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몇년 걸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난번에 계산 문제 했던 거 복습할 겸, 자, 이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총소득 승수 있죠? 예,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 있죠?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구하라는 게 문제였어요. 순소득 승수. 예. 일단 뭐는 주어진 거예요? 얘는 주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준 거예요. 예. 우리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은, 그죠? 그냥 쭉 가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분수식에서는 두 개의 변수 값은 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조건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총 투자액이 15억이죠? 얘를 6을 줬잖아요.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두 개의 변수는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경제론 할때 알려줬었죠? 원래는 분모로 알고 있는 수고 분자가 미지수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2억 5천 주고요. 여기 6을 주죠. 얘가 얼마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그럼 얘 구하라고 그러면. 그렇죠.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배열을 해준 거예요.
나란히. 그러면 15억을 얼마로 나누라고? 6으로 나누라고 준 거예요. 6으로 나누면 그게 얼마 나오냐면 유효 총소득이 2억 5천 나온다고요. 얼마? 2억 5천.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는 거야? 이게 6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2억 5천 가지고 몇 년 지나면? 6년 지나면 투자한 돈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15억 줬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야 되잖아요. 지금 유효총소득이 2억 5천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효총소득 기준 몇 프로라는 거예요? 40%. 2억 5천에 40%면. 천만 원이라 1억이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 그러면 2억 5천에서 1억 빼면요. 그렇죠. 그럼 얘가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거예요. 그 10이라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10년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죠? 예. 네. 네. 얘가 왜 더 크겠어요? 얘가 작잖아요. 수익이 작으면 회수기간이 길어진다고요. 그렇죠? 얘는 수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회수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총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 그러면 맞는 편이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여기 지금 해놨잖아요. 얘는 6이고 얘는 10이니까. 그렇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세전하고 새우 비교하죠. 어느 게 승수가 더 크겠어요? 그렇죠. 새우가 큰 거예요.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얘 회수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서 추가로 아이고 더 해볼까요? 총투자액이 15억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주냐면 예, 부채 서비스액은 6천.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있죠. 예, 얘는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세전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5천에서 6천이니까 9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나온다? 이게 9천. 그죠? 근데 여기 총 투자액이 15억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15억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분 투자액이 9억이라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회수하려고 그러면 얼마? 그럼 10년 걸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얘가 9억인데 새우는 얼마 나오냐면 8천 나오잖아요. 그럼 8천 가지고 얘 회수하려고 그러면 10년이 넘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하고 얘들하고의 비교 대상은 아닌 거예요. 얘들은 총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고 얘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승수의 의미예요. 승수. 예.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시면 296페이지에 수익률법이라고 있죠. 자, 수익률법에 보면요. 예, 종합자본 환원율이라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자본 환원율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예,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뭐 자본 환원율 이렇게도 인용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순소득 승수하고 뭐하고 종합자본 환원율이 역수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역수니까 여기가 무슨 투자액?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우리가 계산했더니 승수가 10이 나왔죠. 예. 그러면 얘가 10% 나오는 거예요. 얘가 15억일 때 얘가 1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이 10이면 얘도 10%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세전이 이게 10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얘하고의 역수가 뭐가 되냐면 이거 우리가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얘는 이 식이 바뀌어지겠죠.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고 여기가 세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분 투자액이 9억인데 세전이 9천이잖아요. 9억에 대한 9천이면 얘도 10% 나오죠. 그러니까 10일 때만 조건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쪽이 10이면 승수가 10이면 수익률도 역수된 일도 10%라는 거예요. 10일 때만 가능한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하고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분, 여기가 뭐 세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역수만 알 수 있으면 식은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만 정리가 돼 있으면 얘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총 투자액이 지금 15억이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3억이래요. 3억. 얘가 3억이면 승수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얘가 수익이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승수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익이 커졌잖아요. 수익 커지면 회수 기간이 그죠 짧아지니까 승수가 작아지겠죠. 얘가 지금 1억 5천일 때 15일 때 10년 걸렸죠. 얘가 3억이잖아요. 그러면 15억 회수할 때까지 5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커지면 승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둘이 역수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익률은 클수록 좋잖아요. 승수는 작을수록. 그 그러니까 둘이 역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자본이 커진다는 얘기는 순소득 승수의 값은 작아진다는 얘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게 그렇게도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승수하고 수익률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 한 번 들어서 될 것 같으면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낮은 거예요. 처음보다.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황당하다는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도 잠깐 뭐 이런 의미만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그죠? 예. 지금은 조금 아까 뭐 1억 5천 예를 들어 드린 거는 지난번에 계산 문제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드려 드려 본 거예요. 그걸. 근데 벌써 뭐 까맣게 잊어먹은 거죠. 그죠? 늘상 그래도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새로 느끼셨을 거예요. 참 세상이 신선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를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느낀 거고. 그래도 요즘 이제 뭐가 있냐면 아이들 온라인으로 수업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바람에 학부모들 쓰러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 보내면 학원 또 이렇게 거쳐서 오면 되는데 집에서 인강으로 같이 봐야 되잖아요. 아이가 물어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수학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빠는 뭐 직장 간다고 나가 있으니까 엄청 뭐 엄마가 다 쓰는 거죠. 뭐 그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온라인 교육하면 초등학교 뭐 1학년 뭐 이렇게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꼼짝 말아요. 그렇잖아요. 걔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라고 앉아 있겠냐고요. 얼마나 자유분방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아,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집에 있는 애도 그 생각할 거예요. 엄마도 학원 가서 잘 보고 있을까? 그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생각 하겠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걔도 다 알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면 걔들이 꼭 확인한다고요. 그죠? 분위기만 봐도 알죠. 됐는지 안 됐는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수하고 수익률의 의미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07페이지 상단에 가면 종합환원율, 자본의 수익이관, 지분환원율, 부채감당률 구해보기라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갑은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다고 돼 있죠. 예, 이 상태에서의 순소득 승수가 얼마겠어요?
10이죠. 그렇잖아요. 8억에 구입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합자본환율도 10%라고요. 그렇잖아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가 10이 된다고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서 이렇게 인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푸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찾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야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얘네를 다 식을 대입해서 구하라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산 수준에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줘요.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좀 붙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가면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 나왔어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도 나오고. 그죠? 자, 이 비율 분석법에서 예,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있죠. 자, 얘는요. 뭐하고 역수냐면 얘하고 역수예요. 총소득 승수 있죠. 얘하고 역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에서는 이 사업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측정할 때 이거를 써요. 그죠? 우리가 왜 투자 10억을 투자했는데 나오는 수익이 뭐 분기별로 한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사업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통해서 수익이 계속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투자한 돈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측정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또 주는 게 대부 비율 있죠. 이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금융을 가게 되면 얘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예, 많이 나와요.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자, 그런데 이 대부 비율이 있죠. 얘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예, 융자 금액, 여기 이제 백분율이니까는 요건 수식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요 대부 비율은 무슨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예, 부채 비율과. 부채 비율은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얘도 역시 곱하기 100이 이렇게 수식되어 있는 거죠. 백분율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 거예요. 대부 비율이 20%래요. 그죠? 예, 그러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 대부 비율이 20%면. 아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얘가 20%라는 얘기는 전체 가치가 100일 때 융자금이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20이면 0.2 나오죠. 예,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그럼 20%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구성이 100이잖아요. 100인데 내가 빌린 게 얼마라는 거예요? 20이잖아요. 그럼 부채가 20이라고요. 그러면 내게 80이라고요. 그럼 80분의 20 하면은 2.5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은 25% 나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얘가 20%일 때는 얘가 25%. 그죠? 네.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된 거는 얘를 50% 준 거예요. 50%. 얘 50% 주면 얘는 100% 나오죠. 빌린 게 50이면 전체 100 중에 내게 50이잖아요. 50분의 50 하면 1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00%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은 있잖아요. 298페이지에 상단에 가면은 박스로 돼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어요. 요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융자 상환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어? 큰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 식이 생각이 안 나면 가유순 전후 아시죠? 공경 부소 빼죠. 예,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과유순 전후
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공, 경, 부, 소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 부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혹시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얘도 만약에 구하라고 그러면 거의 암산순으로 줘요. 암산순으로.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는 1보다 클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이 있고 B라는 부동산이 있을 때 둘 다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얘는 수익이 120만 원 들어오고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면 1.2 나오죠. 1보다 크잖아요. 12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갚고도 20만 원 남죠. 그러니까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얘기고 얘는 100만 원인데 이게 8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80이면 0.8이잖아요. 1보다 작죠. 그럼 이거 벌어서 마이너스 20 나오죠. 그러니까 1보다 클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융자 상환 능력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서? 은행에서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 있죠. 예, 수익성 부동산의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이걸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상가에서 상가 수익성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잡힐수록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해준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상가 같은데 대출 규모를 정할 때 이 공간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측정할 때 여기 있는 지층이 있죠. 여기는 옥상이 있죠.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요. 수입을 안 잡아준다고요. 임대가 잘 안 된다고 보고. 근데 여기까지도 만약에 수익이 나오는 걸로 잡아주게 되면 이게 커지겠죠. 예, 그럼 은행에서 융자가 더 많이 나간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주는 역할은 이제 평가사들이 역할을 해주죠.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채무불이행률이라고 있죠. 얘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그래요. 예, 근래, 그, 작년하고 재작년 있죠. 예, 얘를 구하라고 두 번 출제했어요. 채무 불이익률을. 그래서 얘는요, 그, 요렇게 준 거예요. 요렇게 줘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얘는 1보다 작을 걸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 수익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도 있죠. 이 조건을 주고요. 채무 불이행률이 있죠. 이거. 근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응? 자, 아까 우리가 총 투자액이 15억이고요. 유효 총 소득 승수가 얼마? 6이면 이거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효 총 소득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2억 5천. 영업 경비. 얘 대비 40% 얼마였어요? 아, 1억이겠죠. 아, 2억 5천에 40%인데 40%니까 1억 나오겠죠. 1억. 아니요. 얘 40%라고요. 여기 유효의 40%. 유효. 그럼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에 얼마 줬어요? 그죠? 그럼 2억 5천분에 1억 6천이잖아요. 얼마 나오겠어요? 0.64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게 답이에요. 64가. 그게 답이었어요. 이 조건하에서는 이게 64였다고요. 0.64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0.64라는 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어지죠. 이 총수익으로 이거 감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재작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작년에. 그래서. 괜찮아요. 이건 뭐 또 다 계산하라고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벌써 지금 보니까 기억에서 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계산을 해봤단 말이죠. 이거 다. 이렇게 하고 풀어보는 거라고. 그때도 이거 2억 5천을 이렇게 해서 도출하는 거라고 다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자주 안 보잖아요. 기억 까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왜 해외에서 그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죠? 거기서도 뭐 늘상 쓰는 게 영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 4, 5년 동안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특히 외국 나갈 때 특히 미국의 LA로 가면은 영어가 전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한인타운에다가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데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점점 단어는 이게 까먹는다니까요. 그게. 자주 이렇게 한번 보는 게 그렇다고 계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용어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다. 예, 이런 정도를 예,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영업 경비 비율이 있죠. 예, 경비 비율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예, 작은 게 좋겠죠. 그죠? 그럴 때 생산성이 높은 걸로. 영업 경비 비율도 계산하라고 한번 출제한 적은 있어요. 영업 경비를 계산하라고. 근데 그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금융으로 이제 가보시는 거죠. 321페이지. 지난번에 저기 뭐죠? 그 주택연금 개정된 거에서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교재에서 수정해드렸죠. 네? 교재에서. 363페이지 있잖아요. 예, 363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단에 맨 밑에서 맨 밑에 줄 있죠. 거기 가면은 가입가능 연령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거기 가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으로 돼 있죠. 이거 55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55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주택연금제도에 개요에 가게 되면 만 60세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55세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59페이지 있죠. 예, 네, 거기 가면은 위에서 한 여섯 번째 보면 양가로 3분의 주택연금 공급이라고 있죠. 거기도 만 60세라고 해놨으니까 그것도 55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냐면 되냐면 364페이지 있죠. 364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확정기간 방식이라고 있죠. 확정기한 방식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있죠. 예, 그거를 지우시면 돼요. 그냥 확정기한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에서 해서 만 74세 조건이 예, 그거 빼버리시면 돼요. 그거는 아마 이제 기억을 일단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경우.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은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뭐였어요?
이게 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매입 또는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해서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이렇잖아요. 주택을 공급을 하죠.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근데 초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얘를 완성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이 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30대 중반에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한다 그러는데 30대 중반 정도면 사회적인 지위관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때 주택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갭을 메꿔주는 게 바로 금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거기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 용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대출자라고 있죠. 대출자는 누구 얘기했어요? 금융기관이에요. 차입자는 자금 수요자 있죠. 여기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입자는 자금 수요자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기관도 차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금융기관도 필요하면 자금을 조달해서 써야 되니까. 그죠? 예. 뭐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이 금융에 관한 부분에서 지분 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예. 요거는 별표해서 구별은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한 5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건 1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40억을 조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 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돈이 필요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믿고 투자하라고. 그죠?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를 유치해서 만약에 10억 누가 투자하겠다 그러죠? 그럼 투자에 대한 대가로 뭘 줘야 돼요? 예? 지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사업에 관한 일정한 지분을 넘겨줄 때 말로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증서를 발행해 줘야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주식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조달하면 되겠어요? 나 믿지. 돈 좀 빌려줘.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나머지 메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지분금융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 뭐 말로는 뭐 많은 수익이 줄 것 같이 들어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는 뭐 수익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배당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부채금융에 대한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행해서 돈을 차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돈을 빌려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자는 꼬박꼬박 줘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얘하고의 차이점이죠. 여기는 이제 같은 배 탄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아니고요. 여기서 종류를 물어봐요.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준 거죠. 예. 조가 조인트 벤처. 얘가 신디케이트. 얘가 리치.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이렇게 명시를 해서 들어와요. 왜냐하면 리츠라는 게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으로도 설립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리츠법에서는 주식회사로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게 답이었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가로열고 리츠 다음에 지분금융을 고르라 그랬을 때 그걸 답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그 323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 문제로 확인하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걔가 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금융에 들어가는 게 있을 때요. 지난번에 이거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단기 그 사채 얘기하는 채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나온 거죠. 그죠? 얘는 지분금융이라고 했어요. 부채금융이라고 했어요. 얘는요. 얘는 아니 우리 지난번이잖아요. B 들어가면 부채라고. B가 백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 뭐를 이게 담보로 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셋백 시큐리티니까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거. 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 어음을 얘기해요. 이 CP가 커머셜 페이퍼니까. 그다음에 MBS라고 할 때 M이라는 게 모기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 부채 증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왜 문제를 확인하기에 들어갔을 때 4번에 보면 자산담보부 기여보험이 있죠. 그게 B 있잖아요. 5번에 보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 있죠. 얘도 B가 있잖아요. 걔가 모기지 백본드라고요. 그죠? 그러면 걔네는 자연스럽게 무슨 금융이라고? 부채금융이라고.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이라고 있죠. 예, 이것도 부채금융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이 신탁을 보면은 관리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처분신탁이 있고 담보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신탁이라고 있어요. 이 담보신탁이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신탁증서 금융을 증서를 발행하고 돈을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예, 담보신탁의 의미가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신탁에 관련해서 문제가 언급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거를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차입하잖아요. 차입했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이거 제대로 못 갚죠. 그럼 이거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경매로 넘어가면 이게 원래 한 10억짜리였는데 몇 번 유찰하다 보면은 한 5억, 6억에도 이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입자들 있죠. 예, 뭐 보증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상태도 되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건질 게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다른 데서 채권 추심이 또 들어오게 되면 선순위 후순위가 또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탁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 일로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사 고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자들은 여기 있는 신탁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는 거예요. 새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이 채권 추심이 들어올 때 여기 못 들어와요. 이 사람 명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경매로 넘기면 이번 기일이 만약에 4월 21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기일이 7월 15일로 결정이 됐으면 이 날이 도래할 때까지는 매매가 안 돼요. 예, 이때가 경매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기는 처음에 팔 때가 95% 정도에서 매각을 시도해가지고 다음 길이 도래할 때 중간에 매수자가 나서도 팔아줘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최소한 여기 세입자들도 권리금은 보장이 안 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여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신탁증서 금융이 일반 담보대출 받는 것보다 조금 유용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면 예, 신탁도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예.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도 다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직접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다? 예, 간접금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금융에 해당이 되는 건요. 예, 기업 등에서 자기네들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뭐 사채 발행해갖고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이제 금융기관이 중간에 매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해주면 금융기관의 중개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고객이 있고 만약에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이 있죠. 예, 이거를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줘요. 그렇죠? 그럴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은 소액 자금이에요. 근데 대출해줄 때는 다액 자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중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에요. 이거를 장기 자금으로 전환시켜줘요. 그래서 기간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직접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부도나면은 얘는 고스란히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통해서 대출해주게 되면 얘가 부도가 난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얘가 져주는 거예요. 얘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험을 중개해 주는 역할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 자금 흐름이 다 동일하진 않죠. 그래서 은행마다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간의 자금 흐름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지역 간 자금 중개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해서 금융기관의 그런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이자율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죠. 예치한 이유는 뭐겠어요? 미래 더큰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참는 거예요. 그때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은행에서 이자율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럴 때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을 보게 되면요. 네, 일반적인 이자율의 구성 요소는요, 실질 이자율과 그다음에 예상되는 인플레 있죠. 그다음 위험에 대한 대가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실질 이자율 있죠. 예, 요거는 자금 조달 비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줄 때그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상품 팔아서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상품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러면 뭔가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 주고 걸고 돈 빌려오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은행은 모든 관리가 전산으로 하잖아요. 그럼 전산 서버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거고 직원 인건비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예, 그런 걸 이제 기초로 해요. 그다음에 문제는 물가는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이걸 계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과연 은행에서 예측한 대로 딱 0.5%, 1%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줄 때는 이런 거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초기 금리를 좀 높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자가 대출해주고 난 다음에 안게 되는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안 갚거나, 그렇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 상환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율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 보시면 약정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라고 있죠. 약정 이자율이라는 것은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이자율 몇 프로 하기로 정했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 같으면 그게 만기 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 이자율은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장 이자율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감안하지 않는 거, 실질 이자율은 반영된 이자율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를 보면 제도권 금융이 있고 비제도권 금융이 있죠. 제도권 금융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자금이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서만 우리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제도권 금융에서는 주로 전세라든가 선분양이 있죠. 예, 이렇게 운영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거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주택도시기금의 전신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계정이 주택계정하고요.
예, 도시 개정으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나온 건 이거 낸 거예요. 주택 개정 있죠? 예,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면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용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용도를 물어봤을 때 거기 327페이지 가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양가로 사본의 기금의 용도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역에서부터 지역까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나온 게 그게 미음이 나온 거예요. 미음에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있죠. 여기도 이 기금 지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에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게 두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이 되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 있죠? 예, 규모 또는 그 이하 있죠? 예, 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임대하거나 리모델링을 할때그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근데 이제 이번에 물론 여러분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영구 임대 기억하시나요? 국민 임대 기억하시나요? 행복주택 기억하시죠? 그게 개정이 돼요. 예, 개정이 돼서 근데 여러분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통합 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을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설마 22년까지 뭐 가겠다는 건 아니겠죠? 예, 여기서 마무리해야죠. 그죠? 예, 그때 그거 바뀌는 것까지 내가 꼭 확인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 입법 예고는 했어요. 시행령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는 했고. 근데 2022년이니까 여러분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해야죠. 그쵸? 참, 걱정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 역할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27페이지 하단 내려가면 양가로분의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죠.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면은 주 업무가 주택 관련 보증이에요. 그래서 주택 분양 보증하고요. 임대 보증금 보증, 조합주택 시공 보증 있죠. 전세금 보증 반환이라든가 이거 다 얘네가 해요. 이거를. 그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우리나라가 왜 선분양 제도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2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 이 분양 보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래 얘네 전신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예요. 이걸 바뀐 거니까. 그는 역할 정도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계정 있죠? 이건 도시재생 사업할 때 기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충청권에서는 저기 천안역 아시죠? 예, 천안역 일대가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데 그때 이 기금 지원이 이루어져 갖고 예전 아마 구청 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쪽이. 예, 그럴 때 얘네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328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문제 나와 있죠. 예,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그랬으니까 틀렸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번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국민주택규모였었어요. 명칭이.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가입 대상이 제한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예전에는 청약 뭐 저축 뭐 예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로 다 통합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정도고. 그 이제 옆에 329쪽에 가면 주택금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거기서부터 하시면 되겠죠.